예, 오늘은 시간 자본 그리고 시간 낭비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터미 시스템은 객관적으로 봐서 어떤 시스템보다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100% 성공 못합니다. 단언컨대 한 60% 성공하고 40%가 못해요. 그러면 60% 성공한 사람은 뭐고 40%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건 간단해요. 중간에 그만둔 사람은 성공 못해. 끝까지 아주 그냥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성공해요. 문제는 성공의 속도입니다. 성공의 속도예요. 성공의 속도. 성공의 속도는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 다시 말하면 시간을 선용한 사람은 속도가 빠르고 게을러 터진 사람은 늦어요. 게을러 터진 사람도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 성공해요. 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어진 자본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돼요. 누구든지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자본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속도가 잘 달라지고 성공과 실패가 갈라집니다. 자, 시간에 빈부격차가 없습니다. 다 24시간. 이 주어진 자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잘못 사용한 시간은 반드시 보복합니다. 반드시 보복해. 시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한 사람은 반드시 보복하는데 뭘로 보복하느냐? 빈곤이라는 것으로 보복합니다. 빈곤, 시간을 낭비한 죄예요, 그게. 그래서 빈곤은 누가 감당해야 돼요? 시간을 낭비한 그 사람이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자, 다음. 요 많이 본 사람이죠? 네, 나폴레옹입니다. 나는 영토를 잃을 자도 결코 시간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35세에 황제가 된 겁니다. 황제가 프랑스 식민지 코르시카에서 태어나서 포병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9세에 장군이 되고 35세에 황제가 됐어요. 굉장히 시간을 아낀 사람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워터루 전쟁에 패해가지고 센테레나스에 유배를 가죠. 그때 죽음에 산 유언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35세 황제가 됐는데 아프리카 절의 고도에 포로로 잡혀서 이 불행, 이 비참함, 이것은 내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 시간을 잘 보냈는지 시간을 선용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시간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시간을 낭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자, 다음. 에디슨. 시간은 참으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본이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낭비하거나 함부로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리더가 되실 겁니까? 쫄병이 되실 겁니까? 리더, 옳지. 아이, 목소리는 크고 좋다. 리더. 리더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리더란 말이 앞에 간다. 그 말이거든요. 리더,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길을 잘못 들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어. 그렇죠. 다 죽어요. 따라서 애터미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1번이라고 강조합니다. 다 1번이에요. 리더예요. 쫄병이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서 끌고 가려면은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한다고. 알아야 돼요. 엉뚱한 대로 끌고 가면 무슨 죄에 걸려? 무슨 죄? 시간 낭비죄에 걸려요. 파트너들 시간을 낭비하게 했잖아요. 자, 스티브 잡스. 잡스가 또 이 잡스라는 소리를 여기다 해놨어요. 당신이 가난하게 태어난 건 당신 죄가 아니다.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걸 자기가 거기 태어나고 싶어서 그 태어났냐고요. 그러나 당신이 가난하게 늙어가는 건 당신 죄다.
왜?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 시간 낭비했잖아요. 자, 시간 낭비죄가 무엇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 사형. 지난 200여 년간 서구가 세계를 이끌고 간 것도 시간을 선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200년 동안 동양 시간을 낭비했어요. 결국 앞에서 끌고 와버렸어요. 자, 시간 낭비죄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영화 빠삐용 보셨나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걸 그 영화가 보여줍니다. 영화 빠삐용이죠. 실제로 이 빠삐용은 영어로는 버터프라이, 이 팔에 나비 문신이 있어서 그 별명을 빠삐용이라고 했는데 앙리 살리에라는 사람의 자서전이에요. 자서전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젊어서 건달짓만 하다가 창녀촌의 포주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감옥에 갇히게 돼. 그런데 자기는 그 포주를 살해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탈옥을 하지. 10번 탈옥을 하다가 10번 다 잡혀가지고 결국은 저쪽 남미에 있는 프랑스 앙마우섬의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쓴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포주를 살해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저녁에 꿈꾸다가 판사 앞에 갑니다. 열두 사도가 있는 판사 앞에 가서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없다. 그러자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맞다.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네가 젊은 시절에 그 인생을 낭비한 죄로 너는 사형에 해당한다. 빠삐용이 그걸 인정합니다. 사형 맞다. 나는 사형에 해당한다. 인생을 낭비한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근데 그 말이 어디 있느냐. 다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세계 최고 지식인인 막스 베버의 책 속에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면서 마르크스의 이론이 무너집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이런 책이 엄청난 영향을 준 거예요. 세계 경제 역사상 엄청난 영향. 이 속에 바로 시간을 낭비한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한 죄가 어때요? 평생 가난뱅이로 죽을 맛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낭비하면 누구 책임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시간을 줬는데 왜 그렇게 낭비했느냐 이거야. 자, 톨스토이가 마지막 쓴 책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쓴 책 중에서 가장 인류에게 공헌한 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자기가 또 서문을 써놨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언제요? 현재. 그리고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당신의 가장 중요한 사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왜? 시간은 현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과거를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현재만 살 뿐이에요. 현재를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미래는 그 무늬가 달라집니다. 자, 다음. 이거 많이 안 본 사람인데 미국 제3대 대통령 제퍼슨입니다. 제퍼슨. 아주 큰 업적을 남긴 미국 독립에 큰 업적을 남긴 분이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맨날 노트에 적었어. 저걸 노트에 적었는데 저것만 놓고 잊어버렸어. 근데 초등학교 때 제일 많이 미룬 것이 일기. 내일 써야지. 그리고 이제 방학 끝나기 며칠 전에 다 써. 한 달 걸 다 써.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신규를 5명 만나기로 했다면 만나라 이거예요. 뭘 하든지 만나라. 자, 다음. 미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100달러짜리 지폐에 들어있는 분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인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대통령을 안 했습니다. 이상하게 이런 훌륭한 분들은 학력이 낮아 초등학교 4년 중퇴거든 또. 근데 미국 최고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서점에 가보시면
수첩이 있어요. 수첩이 있는데 그 수첩은 딱 쌓아져가지고 아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 보지도 못해. 뭐라고 써졌냐? 벤자민 프랭클린 글쓰기라고 돼 있어요. 그만큼 글을 잘 썼어요. 그만큼 글을 잘 썼어. 미국 독립선언서를 초안했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프랑스 대사로 간 사람이에요. 대통령을 지내지 않은 사람인데 백악관에 초상화가 걸려있어. 미국 백악관에. 그만큼 유명한 사람. 자, 당신은 지체할 수도 있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절대로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냥 가버려. 그러면 그건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엄청나게 들어봤죠.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이가 갈망하진 바로 내일이다.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도 이 말이 적어져 있죠.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근데 네가 그걸 어떻게 헛되이 보내냐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의 비극 작가인 소포클레스의 말입니다. 자, 리더들의 시간 도둑질. 전부 리더가 되신다고 했으니 파트너들이 발전이 지지부진하다든가 엉뚱한 데를 끌고 간다든가 하는 것은 리더가 파트너들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 죄는 무엇에 해당한다고요? 사용에 해당해. 사용. 중재가 아니고 사용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스폰서십이나 컨설팅이 부속에 진정성이 없어. 그러니까 조직 발전이 안 된다면 모든 조직원들의 시간을 내가 뺏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요? 갈등이 일어나고 재심합 얘기 안 되고 집단지성이 나오지를 않아. 리더 한 사람이 잘못하면요 조직이란 나라가 망해버려요. 한 사람이 그래. 한 사람이. 자, 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요. 정말 그렇게 되는가. 자, 누구예요? 헌팅턴이라는 하버드 대학 정치학 교수였고 이 사람 많이 봤죠. 어서 오바마. 자, 헌팅턴이 쓴 문화가 중요하다는 책이 있어요. 안팅이 쓴 게 아니죠. 하버드 대학에서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들을 초빙해가지고 도대체 경제발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경제발전의 중요한 변수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세계 최고 경제학자들이 하버드 대학에서 2주간 끝장 토론을 했어요. 도대체 뭐가 경제발전의 가장 큰 변수냐. 자, 그런데 양반이 그 토론을 다 듣고 그 토론 논문을 편집해서 책을 만든 게 문화가 중요하다. Culture Matters. 그런데 서문을 헌팅턴 교수가 썼는데 서문에 뭐라고 시작되냐 하면은 한국과 가나는 내가 1960년대 초 데이터를 보니 똑같았다. 매우 유사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속하는 선진국이 되었는데 가나는 그대로 있다. 이 차이를 뭘로 설명해야 되느냐? 이 차이를 뭘로 설명해야 되느냐? 결론은 문화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 결론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케냐.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가 케냐 사람이죠. 케냐 사람인데 케냐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케냐도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소리를 했는가 봅시다. 자, 1965년 우리 소득이 얼마예요? 106달러. 그런데 그때 가난은 어때요? 우리 두 배죠. 두 배를 넘죠. 케냐 우리가 갔죠. 갔죠. 그런데 쑥 와서 보세요. 이게 뭐하고 앉았냐고. 이 차이를 헌팅턴 교수는 뭘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문화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왜? 자, 보세요.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는 너무 높아. 그렇죠? 높은데 자원은 없어. 필리핀 보세요. 어때요? 땅덩어리가 우리 세 배 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필리핀 보세요. 이때 박 대통령이 필리핀 아스팍 회의에 가셔가지고 그랬어요. 우리가 필리핀만큼만 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필리핀처럼 잘 살아보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글쎄? 이것도 역시 문화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연 조건은요, 우리보다 다 좋은 나라죠. 그러면 이 나라 지도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국민의 시간을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라고요.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라고 그랬어요? First things first. 이거 외워두세요. First things first.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이게 지금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 있죠? 그 안에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First things first.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를 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책으로 또 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더 열심히, 더 영리하게, 더 빨리 일해도 해결이 안 된다면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 겨울에 계신 분 안 계세요. 더 열심히 했는데 생활이 나아지질 않아. 왜 그럴까 하는 거야. 무슨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다. 네가 판단해서 너에게 중요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는 체면치레 하느라고 시간 다 낭비하면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아이젠하워 법칙입니다. 아이젠하워 원수는 정말 바쁜 사람이었어요. 2차 대전 때 연합군 총사령관이야. 그렇죠?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막 수천 명이 있는 그 연합군을 지휘해야 돼.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바빠. 소대장도 바쁜데 연합군 사령관이면 얼마나 바쁘겠냐고. 이런 문제였어. 그런데 나중에 미국 대통령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젠하워 장군의 시간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전혀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도 그 중차대한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이젠하워 법칙이라고 나중에 시간관리 전문가들이 붙였어요. 자, 우리의 일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긴급하고도 중요한 거. 그렇죠?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 예를 들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긴급하고도 중요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쓰러지셔서 어때요? 빨리 모시고 병원으로 가야죠. 긴급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그렇죠? 그럼 직장에 다니시는데 상사가 올 6시까지 프로젝트 해서 보고해. 그랬어. 그걸 내일로 미뤄요? 내일로 미루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이야. 왜? 회사의 프로젝트란 말이야, 지금. 그거 해야 돼. 자,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에 시간을 얼마나 쓴다고요? 20 내지 25%. 그런데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어떻게 돼? 사람이 녹초가 돼가지고 발전이 없어. 가장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해. 굉장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여기에 시간을 가장 많이 썼어요. 이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와서 강의 듣는 일. 이게요,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이게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부하는데 영어수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애터미 사업이라는 걸 가운데 두고 이걸 성공적으로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긴급하지 않아. 그거 안 한다고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는 거. 그렇죠? 만나서 인간관계, 그리고 기존의 파트너들과 만나서 센터에서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가는 거. 그거 나와서 그거 안 온다고 그 사람 금방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이게 가장 중요해요. 긴급한데 중요하지가 않아. 근데 대부분 여기다 시간을 많이 쓴다고 그래. 야, 말자야, 뭐하니? 어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30분간 노닥거리고 있어. 30분간 전화로 노닥거리다가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뭐 그게 금방 전화 왔으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긴급해. 근데 그것이
중요한 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누가 따져야 돼요? 내가 따져야 돼. 내가. 왜?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급하고 중요해. 내가 생각해보니까 전혀 긴급하고 중요하지가 않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동창이, 야, 너 오랜만이다. 모처럼 소주 한잔하자. 굉장히 긴급해. 중요하지가 않아, 그런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 이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연속곡 드라마 보기. 그거 안 본다고. 혹시 뭐. 그런데, 여기 1% 시간을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통상은 우리나라 주부들은 여기다 시간 다 써. 그거 못 보면 가서도 다시 보기로 또 봐. 이렇게 되면 절대로 발전이 없어요. 시간 낭비죄에 걸립니다. 자, 다음. 자, 이런 것들이요. 이열동. 위기 상황 해결. 지금 사고가 났어. 파트너 사고가 났다. 어떻게 돼? 해결해야 되죠. 급하게 해결해야 돼. 어? 급한 집안 문제가 발생. 아까 부모님이 아프시다든가 뭐 그런 것들. 기한이 정해진 프로젝트. 이거 빨리 해야죠. 상사가 긴급하게 요구하는 기회가 및 보고서. 이런 것도 굉장히 급한 겁니다. 질병 치료 및 건강회복. 제품, 법, 규정, 방침 등 공부. 애터 및 사업을 하려면 이거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스폰서 파트너들과 휴먼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그 개선, 그 다음에 그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급합니다. 이거 무너지면요, 사업이 안 되거든요. 패러다임 전환. 이것은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패러다임이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바로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비활동이 이런 거예요. 긴급하지는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 기계 같으면 미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점검하는 거. 그래서 비행기 같은 거 한번 어디 갔다 오면 굉장히 세밀하게 점검을 하죠. 왜냐하면 그게 사고가 났을 때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담이. 그렇죠?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 능력 향상 활동. 독서 및 공부, 기술 습득, 청강, 세미나 참석 등 이게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길이에요. 이거 안 한다고 해서요. 금방 무슨 그 사람 능력 차이 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쌓이면은 결국 반팽이가 돼가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자, 새로운 인간관계 구축 및 개선. 한번 접촉 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누적되면은요, 나중에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각종 후원, 봉사, 구제활동이라든가, 뭐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딱 통박을 채가지고 여기서 주판을 튕겨 가는 게 좋은가 안 가는 게 좋은가. 그 주판을 튕기는 사람 치고 크게 성공한 사람 없어요. 자, 그래서 시활동 이게 뭐예요? 긴급한데 별 중요하지가 않아. 일부 전화나 이메일 이런 것들은 체면을 지키기 위한 활동. 술친구 약속 지키기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긴급해. 그런데 별 중요하지가 않아. 왜? 여기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뭘 의미하냐면요, 내 발전에 기여하느냐, 안 하느냐. 내 발전에 기여하느냐. 근데 여기서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또는 본원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애터미에 몰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냥 사소하게 술 먹는 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D활동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거 시간 낭비거리인데 그렇다고 이거 전혀 안 하고 살 수도 없어요. 위대한 사람들도 여기에 1% 시간을 썼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더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데 그 연속곡은 이제 그만 보시고 그냥 그저 그런 얘기
나중에 정 바쁘시면 다시 보기로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보면서도 멍청한지 보지 마시고 저 스토리를 내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렇게 보면요 큰 소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 서민 부자 그 프로그램을 자꾸 보는데,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성공했구나 하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한다면 프로 아니에요, 프로. 프로가 보는 눈은 아마추어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아, 저 양반은 순대를 해서 재산이 20억이야?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저 양반은 구두 수선해가지고 재산이 저렇게 많아졌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성공하는 서민들 보세요. 반드시 뭔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렇죠? 전혀 다른 사람,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요. 그걸 캐치하면은 매주 하니까 그 중에서 내가 귀감으로 삼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교훈만 얻어내면 그거 낭비한 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낭비한 시간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입니다. 르네상스 최고의 예술가인데 지금도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면은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미켈란젤로는 아까 메디치 얘기를 했죠. 베네치아의 금융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냥간 그 이름을 따서 메디치 효과라는 말을 씁니다. 메디치 효과. 메디치 가문은 금융업으로 엄청난 돈을 모으게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뭐 했냐면은 많은 예술가들, 철학자들, 시인들, 소설가들의 후원을 했어요. 돈을 줬었다고. 그냥 어떤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돈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중세에 많은 철학자, 시인, 지식인, 소설가, 화가, 그 다음에 건축가, 조각가들이 베네치아로 모여들었어요. 베네치아로. 이 사람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철학자하고 무슨 조각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건축가하고 시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 사람들이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베네치아로 모여들어서 거기서 나타난 게 뭐예요? 거기서 나타난 게 바로 인류의 문명사를 바꿔놓은 르네상스가 일어난 거예요. 르네상스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버렸어요. 그래서 세계 유수 기업들,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현재 추구하는 게 메디치 효과입니다. 어떻게?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걸 연결시켜서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제품,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메디치 효과예요. 메디치 효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 관계가 없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 요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어려서 이 조각을 잘했어요. 어려서부터 길거리에서 이 조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어떤 지나가는 아저씨가 봤어. 이 조그만 놈이 조각을 되게 잘하거든. 그러니까 조각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를 조각을 했는데 그 당시 치과가 없었는데 할아버지 이빨이 너무 질서정연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야, 할아버지인데 왜 이빨이 저러냐? 그러니까, 제가 고쳐놓겠습니다. 그 이튿날 보니까 진짜 할아버지를 조각을 해놓은 거야. 그게 미켈란젤로였어요. 꼬맹이였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저희를 내 양자로 주죠. 대단하죠? 그 메디치야. 양자로 주세요. 양자로 줬어. 양자로 줬어. 근데 메디치는 미켈란젤로를 데려다가 조각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조각을 안 그랬어요.
뭐 했느냐? 플라톤 철학을 가르쳤어요. 플라톤 철학. 그 가문이 플라톤 철학의 숭배자였어요. 그리스 로마 철학의 최고봉. 소크라테스부터 나오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플라톤 철학 학원에 가서 플라톤 철학을 달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 조각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미켈란젤로의 조각에는 모두 플라톤 철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 예술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리더가 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오늘부터 마음을 크게 잡수시고 지성인이 돼가십시오. 지식인, 지성인, 그리고 이 사회의 인텔리가 돼가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돈 많이 버는 졸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지성인이 되어서 훌륭한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감사합니다.